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한 그 15장은 보통 우리가 부활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고, 어떤 때는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한 번에 예수님을 본 적도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대부분 다 순교를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굳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해서 지금도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앞으로 또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나의 주님, 나의 이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2절부터 34절까지는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을 첫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성도들도 두째 셋째 계속해서 부활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세상 종말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믿는 의로운 신자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봉독한 그 말씀, 그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몸은 현재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몸과는 다르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씨의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면은 그 씨는 죽어서 썩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혀 다른 모양의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와서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만 그 싹은 죽은 씨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은 서로 다릅니다. 씨앗과
그 싹이 남은 그 모양은 전혀 다른 씨앗. 그러나 그 동일성이 있습니다. 그 씨에서 씨앗이 그 싹이 나왔기 때문에 동질성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할 때에는 현재의 몸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몸이 다를지라도 전과 동일한 사람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몸은 현재와 같은 우리 육체의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그 부활의 몸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왔으므로 나 자신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모양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모양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으로 창조를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약 70억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라도 어딘가 모르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꽃들이 봄철에 피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똑같은 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진달래꽃도 수많은 종류가 그 진달래꽃이 있는데 똑같은 꽃은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할 때에도 다 다르게 개인마다 다 독특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은 아,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몸은 현재의 육신의 몸보다는 아주 월등하게 나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몸은 이 땅에서 살기에 알맞는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활할 몸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살기에 알맞는 몸으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재의 몸과 부활을 앞으로 부활할 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그 비교한 것이 오늘 본문 42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42절에 보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현재의 육신은 썩을 육체입니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서 썩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20대까지 자라고 그 후부터는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몸이 썩어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늙어서 죽어서 땅에 묻혀서 완전히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천국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할 몸은 썩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장차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간직한 유업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몸은 늙지 않고 또 부패하지도 않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이 욕되다고 하는 것은 비천하고 추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몸은 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고 또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자칫하면은 그 우리가 추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체적인 욕망에 끌려서 범죄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우리 자신을 욕되게 할 것이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은 전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들은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자세히 보면은 세상에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폐가 망신한 사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아주 이 추한 몸, 욕된 몸입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할 몸은 육신의 욕망과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다. 세 번째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육체는 약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은 약합니다. 조그만 사고에도 몸이 상하기 쉽고 조그만 과로에 해도 피곤해지고 병들기 쉽습니다. 이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저 병원에 김정동 내과에 진찰을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그 약한 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보십니다. 또 엊그제 저 유인근 목사님 그 치료 집회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고 각쟁벽자들이 많이 뭐 이거 뉴욕에서도 그 뭐 여기저기서도 많이 왔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육신이 약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장차 우리가 부활할 몸은 완전히 강해서 어떤 침해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강한 육체들,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부활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 넣었지만은 조금도 타지 않는 그런 육체야. 폭탄을 맞아도 상하지 않은 그런 육체,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나중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천국에 가면 그런 고통이 없단 말이죠. 또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즉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한 육체를 가리킵니다. 동물적인 요소가 인간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는 이 세상에서 자연적인 생활에 알맞는 육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부활할 몸은 천국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기에 알맞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몸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할 몸은 예수님처럼 완전히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다.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봉사를 예배를 드리고 또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부활하면 장가도
시집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또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천사가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천사는 뭐 하늘나라에서 거기서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며. 우리도 다 부하다면은 가족 단위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 뭐 남편 아내 이렇게 거기서 살고 자녀들 모여서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 천사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닮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닮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장사 오셔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의 부활할 몸은 예수님의 몸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이 하나의 샘플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여기 제자들이 있어서 문 다 잠그고 있는데 호련히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다가 호련히 또 없어지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그 예수님의 몸 보면은 공간이 제약을 안 받아요. 여기에 갑자기 나타나셨다 사라지기도 하고 자기의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이런 그 장벽이 없단 말이죠. 그게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우리도 이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신성종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아주 신학적으로도 그 교수였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 그것을 여러 번 제가 봤습니다. 읽으면서 그 다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보셨더라고요. 성경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간증한 것은 믿을 만한 그런 간증이라고 제가 믿고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인터넷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천국에 가니까 어린아이와 늙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30대의 젊은 청년 아주 가장 아름다운 그 정도의 모습으로 다 변화되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는 장애인이 없어요. 뭐 필치를 타고 뭐 어디가 아파서 쩔뚝거리는 사람도 없고 뭐 장님도 없고 벙어리도 없고 그러니까 천국은 다 이 말 못하는 사람들도 거기서 다 언어도 다 통하게 돼. 내가 한국말로 하면은 미국 사람들도 자기 미국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저희 손자 중에 장애인이 있어서 9살이 됐는데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 며느리에게 장차 믿음으로 잘 키우면은 우리 그 손자가 천국에 가면은 그런 장애가 없다. 얼마든지 말 다 잘하고 정상적인 그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잘 양육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뭐 성형수술을 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키가 작다고 고민을 하고, 저는 좀 목사님이 얼굴도 좀 생기고 키도 좀 커야 되겠는데 제가 키가 좀 작아서 어떤 때는 좀 콤플렉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으니 아주 만족하게 이렇게 할 줄로 믿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은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데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해서 거기는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상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주님처럼 영광스럽고 해같이 빛나는 몸,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이, 영혼과 육신의 구원이 다 구원받습니다. 우리 영혼은 죽을 때에 몸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혼은 주님 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이 몸은 땅속에 묻히든지 화장을 해서 없어지든지 이렇게 해서 없어질지라도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몸이 이와 같은 몸이 아니라 새로운 영체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그 몸과 영혼이 다 합쳐서 영생 복락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과 육신이 다 구원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즉 부활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살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미리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담도록, 주님의 형상 담도록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마지막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몸을 부활시키시고 구원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또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